이제 너에게 사과합니다. 은혜를 보고 교환하면서 내 마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. 그게 고1 때인데, 아빠 우리 반은 유난히 지각이 많은데 담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요?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. 무슨 뜻일까요? 이제 당신을 나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. 그때부터 이제 요맘때 애하고 친구가 안 되면 평생 친구가 안 된대. 이 꼭 전해주세요. 아빠들한테. 그러더라. 이렇게.